청호 태권도장의 신성환 관장입니다. 15부에 이어 강론합니다. 드러찍기의 다른 명칭은 내려차기라고도 하는 수련 동작으로 앞보다올리기의 수련을 기본으로 들어올린 발이 허공에서 정점에 이르렀을 때 발목, 오금, 대퇴를 이용하여 아래로 힘을 주어 내려치듯 차는 수련 동작으로 초보자 과정에서는 발뒤꿈치로 연습을 하고 숙달이 된 후에는 앞꿈치 발바닥을 이용하여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수련시킵니다. 들어찍기 수련은 초보 과정에서는 철저하게 허공을 향해서 최대한 들어올린 후 내려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수련을 시키는데 힘의 이동은 최대한 들어올릴 때까지는 힘을 뺀 상태에서 앞뻗어올리기 하듯이 뻗어올린 후 최대 정점에 이른 후에는 발끝과 발뒤꿈치를 공격 부위로 하여 발목의 스냅을 이용하여 장딴지와 대퇴부의 힘을 최대한 이용하여 공격 부위를 가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장딴지와 대퇴부의 힘을 이용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허리를 이용하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초보자의 과정에서는 힘의 이용하는 방법에 주안점을 두고 유품자가 된 후에는 스피드와 발목의 스냅과 장딴지에서 대퇴부로 이어져 허리에 도달하는 힘의 흐름 체계를 최대한 이용하여 힘을 쓰는 여섯 가지 방법인 붕, 리, 재, 안, 탄, 찰 중 붕과 탄의 원리를 이용하여 상대를 공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편적으로 들어찍기의 수련에서 미트를 주로 이용하나 미트보다는 손바닥을 목표물로 설정하여 수련을 하는 것이 공격 부위에 정확한 가격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수련에서 오는 감칠맛을 훨씬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들어찍기의 수련은 지도자가 일률적으로 손바닥을 대어주고 수련생들이 일렬로 서서 1회씩 구령에 의해서 공격 목표를 가격하는 수련 방법과 2인 1개조가 되어서 한 명은 공격자가 되고 한 명은 보조자가 되어서 지도자의 구령에 의해서 전진 스텝에 의해 수련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자는 정확한 동작이 이루어지는지를 살필 수 있으므로 초보자 과정에서 정확한 수련을 시킬 수 있으며 후자는 유품자 과정에서 자율적인 수련할 때 적합합니다. 앞후르기는 상단 돌려차기와 반대 개념의 수련 형태로 상대의 얼굴을 공격자의 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가격하는 동작으로 앞후르기는 어떤 동작들보다 더 순발력과 발 앞꿈치의 스냅을 요구하는 수련 동작입니다. 앞후르기 수련은 앞올리기처럼 앞뻗어 올리기를 얼굴을 목표로 들어올리듯 들어올리면서 약 15도의 각도로 발을 비틀어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순간적으로 털어내는 형태로 공격을 하는 것으로 힘의 이동은 힘을 뺀 상태로 발 앞꿈치에 스냅을 주어 장딴지와 대퇴부의 힘을 순간적으로 오금을 오므리는 동작에 실어서 표출합니다. 앞후리기는 탄의 개념으로 힘이 발현하도록 수련시킵니다. 앞후리기 수련에 있어 공격 목표의 설정은 자신과 같은 키의 상대의 얼굴 높이를 공격 목표로 설정하여 허공 발차기의 형태로 수련을 하고 미트보다는 지도자의 손바닥을 이용하여 수련을 시킵니다. 들어찍기의 경우와 같이 지도자가 일률적으로 손바닥을 대어주고 수련생들이 일렬로 서서 1회씩 구령에 의해 공격 목표를 가하는 수련 방법과 2인 1개조가 되어서 한 명은 공격자가 되고 한 명은 보조자가 되어서 지도자의 구령에 의해 제자리에서 양발을 바꾸어 가면서 수련하는 방법으로 수련시킵니다. 앞후리기는 초보자 과정에서 약 4, 5개월 정도 수련이 이루어진 후 수련시키는 것이 앞후리기의 동작이 정확히 구사될 수 있으며 효과적인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강론합니다. 다음 17부에서 앞차기 수련의 깊이 있는 이해에 관해서 강론합니다.